선한 능력으로 찬양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선한 능력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본 헤퍼 목사님이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에 포함된 시에 곡을 붙여 만든 찬양곡입니다. 본 헤퍼 목사님은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제목으로 투옥 중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여 앞둔 4월 9일 39세의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. 이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신발로 날 붙드시네.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. 이전의 괴로운 날 애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군대 승리의 날을 맞으리.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만 무지하리.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신 분 영원히 새날을 맞이하리. 신발로 날 붙드시네.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. 주님이 오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바르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.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. 우리 고대 안에 주여 신 영광의 새